연중 29주간 화요일 10월 19일입니다. 루카복음 12장 35절에서 38절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 진실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깨어있는 종들은 바로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종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든다고 희망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하는 루카복음의 행복론을 말씀하시죠. 어떻게 보면은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하는 준비를 강조하시지만 그 내용을 잘 보면 종말에 대한 얘기예요.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종말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데 사실 이 부드러운 말을 빼내면 메시지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강한 메시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경고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스타일이 무서운 경고를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님을 믿는 이들은 지금 영생을 산다는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등불.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말합니다. 바로 이 활활 타오르는 불꽃 자체가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생명의 어떤 살아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이 신앙 안에서 죽음이라고 하더라도 활활 타오르는 것은 생명 불꽃을 얘기한다면 그 불꽃이 꺼지는 순간도 있겠죠. 그 꺼지는 순간은 우리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죽음도 바로 이 불꽃은 주님을 위한 불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불꽃은 꺼지지 않는 등불입니다. 이 등불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아있을 때도 등불이었고 죽어 있어서도 등불인 생명 그 자체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생명을 켜놓고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 그 종을 볼 때 깨어있는 종들 그런 점에서 생명과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요한 것은 만남 때문에 생명과 삶이 중요합니다. 생명과 삶은 만남의 풍요라고 한다면 죽음은 무엇일까요? 죽음은 외로움이고 관계 단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복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이들에게 외적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 눈에 죽었다 살았다 한다 하더라도 복음은 죽어서도 만남이요 살아서도 만남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이것이 그리스도 신앙의 종말 신앙을 얘기합니다. 복음은 결국 그렇기 때문에 종말에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기다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종들을 깨어서 기다리는 종들이 행복한데 바로 그렇게 기다리는 종들은 왜 행복하느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종을 기다리는 종들을 위해서 이제는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종들 곁에서 시종을 든다는 것이죠.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준비해라고 했는데 그렇게 준비한 종들을 위해서 주인이 와서 당신 종이 종을 위해서 주인이 이제는 띠를 메고 식탁에 앉아서 종들을 위해서 시종을 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행복론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시종 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복음은 이렇게 주님이 우리의 봉사자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잔치에 우리는 언제 갑니까? 애사에도 경사에도 우리는 먹으러 가죠. 그죠? 바로 잔치에 단지 먹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것은 어디에든지 있어요.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넷플릭스에서 올라온 뭐 요즘 유명한 갯마을 차차차인가요? 거기도 이제 그게 유명했던, 정말 인기가 있던 것은 여러 인물들의 삶을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결혼식도 있었고 장례식도 있었고 또 뭡니까 출산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젊은이들의 사랑도 있었고 세상 돌아 다양한 우리 인간 삶을 있는 그대로 또 남녀의 사랑도 서로 밀당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모습들. 사실 밀당이 상당히 사람들은 서로를 힘들게 하죠. 밀당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투명하고 있는 그대로 에너지가 빠지는 밀당들을 내려놓고 요즘 드라마는 다 그래. 남녀 사랑도 밀당은 좀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죠. 하여간 잔치라고 하는 건 애사라든가 경사라든가 출산이라든가 모든 것의 만남인데 만남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잔치가 그 목표일 텐데 음식이 중요하지. 음식도 바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잔치가 필요한 것이죠. 바로 진리는 바로 그런 겁니다. 진리를 만나기 위해서 음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러한 종말론이 우리에게는 결코 두려움이 아니라 행복론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성부와 성령들의 여러분 감독합니다. 감사합니다.